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꾹TV가 저번에 특이한 사탕 앤 젤리를 리뷰를 했었습니다. 뭐 피클 맛이라든지 아니면 랍스터 맛,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런 녀석이었는데 맛 또한 아주 끔찍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빨아먹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했었나? 아무튼 좀 더 찾아보니까 특이한 사탕 앤 젤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맛있는 것들, 아니 맛있을진 모르겠어요, 맛있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이제 특이한 사탕 앤 젤리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제발 맛있는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발 이런 말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사탕 앤 젤리 2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꼬고리! 자, 첫 번째로는 핫케이크 젤리입니다. 아, 맞다, 오늘은 전부 다 이제 외국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 입맛에 맞춘 거라서 어떤 맛일지는 너무 궁금하네요. 자, 요런 녀석들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색깔 자체가 핫케이크 색깔입니다. 자, 한번 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핫케이크의 그런 냄새가 아니고 그냥 메이플 시럽 젤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메이플 시럽 향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리고 젤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떤 젤리는 보면은 약간 인조인간 같은 그런 단맛, 약간 인위적인 그런 단맛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자연스러운 단맛이에요. 야, 이 핫케이크 젤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오, 굉장히 향도 좋고 맛도 좋고 핫케이크의 그런 매력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젤리네요. 아주 그냥 따봉! 너무 맛있어! 카메라 안 꺼. 자, 다음으로는 It's mac and cheese and bacon 사탕입니다. 아니 진짜 외국인들 왜 이렇게 베이컨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 저번에 뭐 베이컨 솜사탕이니 뭐 베이컨 잼이니 이번엔 베이컨 사탕까지 제가 구해왔습니다. 상자를 보시면은 It's bacon이라고 생겼고요. 자, 하나 빼볼까요? 이게 베이컨이라고? 좀 이따가 제가 또 토하고 있는 모습이 또 그려지네요, 머릿속에. 오, 일단 반짝반짝해서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근데 냄새 되게 약간 숯불고기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오, 이게 사탕에서 나니까 좀 약간 역하네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 없어요. 저번에 피클 사탕이나 아니면 랍스터 사탕 같은 경우는 확 맛없어가지고 하면서 막 버렸었는데 요거는 또 달달구리 하니까 뱉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한번 먹어봐. 아, 왜 반말하니? 혹시나 베이컨 좋아하시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는 맥 앤 치즈. 오, 요거는 진짜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자, 그냥 보기에는 이스 아주 시큼시큼 아주 매력적인 레몬 맛이 날 것 같지만 냄새는 이거 어디서 맡아봐.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 가운데다 는 넣어주세요. 는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요. 되게 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꼬리꼬리한 냄새? 그리고 이게 사탕이라서 그런가 뭔가 딱딱해서 심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치즈를 정말 자기는 치즈를 달고 산다, 너무 좋아한다, 어떤 치즈는 다 난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 드실만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힘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It's 테니스 곰껌입니다. 테니스 껌은 여러분들 어디서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고퀄리티에 크기도 약간 큰 그런 테니스 곰껌입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테니스 공 세트를 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엄청 큼지막한 이런 테니스 공이 나왔는데 겉에 그런 보풀하기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몽글몽글한 게 진짜 같네요. 그리고 흰색 선 같은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 테니스 공은 어떨지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테니스! 와! 껌을 씹으려고 하니까 너무 딱딱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지우개 씹는 줄 알았어요. 아우, 막 속이 쓰릴 정도로 막 시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씹었잖아요. 씹었는데도 껌 크게 보세요 여러분들.
껌이 오만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셔서 잘 몰랐었는데 이게 신맛이 빠지고 이제 단맛이 남잖아요. 근데 이 단맛이 약간 씁쓸한 그런 단맛이네요. 그래가지고 퀄리티만 굉장히 좋은 그런 껌인 것 같습니다. 버블 껌이기 때문에 풍선 불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풍선 마스터기 때문에 실수로 실수로 구독, 좋아요, 찡긋. 자, 다음으로는 It's 맥주 젤리입니다. 맥주 젤리다. 와, 이거는 진짜 어떤 타겟으로 나온 걸까요? 이제 젤리나 사탕 같은 경우에 사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맥주는 이제 어른들이 마시는 술이고 술 플러스 젤리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맥주처럼 캔이 생겼죠. 지금 딱 보기에도 진짜 맥주를 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알코올이 들어있진 않다고 합니다. 아 그거네.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팔던 맥주 사탕 있잖아요. 그게 약간 간접적인 어른들의 그런 맥주 맛을 느끼기 위한 그런 약간 어린이들의 그런 사탕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도 약간 그런 용도로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딸 수는 없고요. 또 가짜예요. 아 개별 포장이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두 봉지, 이 세 봉지, 이 네 봉지, 이 다섯 봉지. 다섯 봉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머.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진주 같아. 일단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자, 일단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맥주의 그런 진한 그런 보리 맛이 나긴 납니다. 근데 꼬리꼬리한 뭔가 그런 냄새가 나요.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어른들의 그런 맥주 맛이 어느 정도 한 5%라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걸로 좀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맥주 젤리였네요. 약간 걸레밥물 냄새는 빼고요. 자, 마지막으로 It's 크리스피 크림 젤리입니다. 와, 진짜 맛있는 거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무슨 맛이 들어있냐. 시나몬 애플 필드,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떼어오기 맛이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글레이즈, 그리고 요거는 글레이즈드 블루베리 케이크, 그거랑 이제 초콜릿 위드 스프링클. 이렇게 다섯 가지 맛에 이제 젤리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일단 젤리는 요런 색깔입니다. 일단 색깔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푸릇푸릇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로 스프링클이 들어있는 거네. 이야, 이건 진짜 디테일하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초콜릿을 묻힌 그런 도넛 맛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그레이즈 앤 블루베리 케이크 맛. 이건 진짜 약간 진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이거 보세요. 도넛이랑 모양이 비슷한 거네. 자, 맛보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 너무 맛있다! 아니, 블루베리 향이 너무 진하게 난다. 상큼한 그런 냄새도 나고.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와,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오리지널 글레이즈 요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모양 보세요, 여러분들. 표현 잘 해놨죠?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맛 똑같다! 진짜 젤리에다가 그냥 설탕 코팅을 입혀놓은 듯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맛인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다음 거 이거 스트로베리? 와, 색깔 봐. 너무 이쁘게 생겼어. 이팅 사운드! 엄청 향긋한 향이 나가지고 약간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딸기 솜사탕.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해놨지? 자, 다음은 조금 걱정이 이제 시나몬인데 지금 보더라도 약간 썩은 계란 같은 그런 뭐 맛있겠죠? 지금까지 담아 있었으니까 이것도 맛있을 거예요. 이팅 사운드. 제가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표정이 나왔나요? 시나몬 냄새가 그래 처음에는 많이 나진 않았어요. 시나몬만의 그런 매력만 썩 빼온 그런 보급형 시나몬인가 하면서 오, 이거 맛있는데 맛있는데 하는데 갑자기 그런 약간 시나몬의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살짝 찌그러졌다가 또 마지막에는 그 냄새가 없어지고 달달달달 해가지고 또 맛있습니다. 요거는 딱 진짜 시나몬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요정도 호불호 있는 정도. 요 친구 빼고는 이쿡TV는 요 네 친구가 아주 러블리했네요. 너무 호감형이었습니다. 맛있는 친구들.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도 끝내야지. 맞죠, 여러분들?
오늘은 정상적으로 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특이한 젤리 앤 사탕 앤 껌도 있었군요. 리뷰를 해봤는데 조금 정말 맛없는 것도 있었고 오늘은 또 특이하게 정말 맛있는 제품 또한 발견을 했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꾹TV가 리뷰한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꾹TV는 다음에 더욱 특이한 제품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안녕!